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정말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저희도 네. 지금 보면서 굉장히 놀랐죠. 어떻게 리뷰를 해드려야 될까? 저희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같이 리뷰해볼 마이크는요. 모바일 전용, 팟캐스트 전용, 유튜브 전용, 무전원 마이크.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휴대폰에 연결하는 순간 바로 파워가 올라오는 정말 귀엽고 깜찍하면서 강력한 기능을 가진 제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런 뭐 1인 미디어 시장에서 맞아요. 가장 수요가 많은 제품이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시대적 발전과 이제 미디어의 이제 그죠? 이동 현상이죠. 예전에서는 이제 공영 방송 프로그램으로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많은 정보를 접했다면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미디어 시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기들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예전에 방송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그럼요. 필요하고 고가의 그런 장비들과 셋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간단하게 그렇죠. 개인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 기기들이 점점점 소형화 그리고 되게 가격도 점점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휴대성도 아주 뛰어나죠. 네,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바로 이 슈어의 여기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릴 형태로 되어 있는 뭔가 약간 그 느낌이 약간 무슨 로봇 맞습니다. 네, 로봇 네, 머리 같이 생겨 있는 네 슈어 MV51 컨덴서 마이크. 그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그 토르인가? 네, 토르의 그 불 뿜는 괴물 그렇죠. 얼굴 같이 생겼죠. 걔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예? 디스트로이어. 맞아요. 그, 파괴자 디스트로이어죠. 그 친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저 현 PD님 이름이 네. 탁 나오시는 거 보니까 마블 매니아시네요. 네, 디스트로이어입니다. 네, 디스트로이어 MV51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네. 23만 9천 원 현재 사마에서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한번 볼게요. 네, 디지털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로폰 컨덴서 네, 이렇게 컨덴서. 보여도 컨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슈어의 플러스 모티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 모티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뭔가 약간 1인 미디어 촬영을 하는 것처럼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MV51 말고 이 옆에 또 예쁜 무슨 그 검도 호구네요 같은 느낌의 또 마이크가 하나 있죠. 요거 이따가 또 리뷰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핀 마이크 이런 것도 요새 워낙에 야외에서 요긴하게 많이 쓰이죠.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보컬 녹음을 하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그러네요.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프리셋 모드에서 스피치, 보컬, 노멀, 어쿠스틱 악기 라우드로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따가 일반적으로는 일단 노멀로 놓고 네. 전체적인 사운드를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드로 놓고 아주 부담스러운 그 가까이에서 그 들어가는 소스도 한번 받아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어쿠스틱 악기 해놓고 은총 씨 기타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mm 캡슐을 사용하여 비교 불가한 오디오 결과물을 제공하며 3.5mm 헤드폰 아웃풋을 통해 네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 오디오 그 헤드폰이나 이어폰 그대로 바로 꽂아갖고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진짜 레이턴시 없이 바로 일로 들어오는 맞아요. 아주 실시간 모니터링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스펙들이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 킥스탠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뒷면에 이렇게 킥스탠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킥스탠드가 아주 빡빡하게 여기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워서 좀 빳빳하게 세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좀 눕히실 네네네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하실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좋습니다. 되게 신경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모드 선택 기능과 뮤트 기능 그리고 뭐 실시간 모니터 할 수 있는 단자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걸 이따가 휴대폰에다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헤드폰. 네, 멀어서 좀 안 네. 보이실 텐데. 그렇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진짜. 네, 별거 없어요. 네, 지금 뭐 어차피 여기서 지금 다 보셨으니까.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스펙까지 다 살펴보셨고요. 지금 보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뭐 20에서 2만으로 오, 굉장히 높네. 높고요. 네. 그리고 뭐 무게는 574.7g 약 네. 고기 한 근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한 근이네요. 네, 한 근이에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거를 슈어 사이트 가서 한번 볼게요. 슈어 네. 사이트 가서 보면은 마이크로폰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이게 홈 레코딩 보이시죠? 홈 레코딩 별의별 게 다 생겼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슈어 프로젝터 딱 들어가면은 오, 이쪽에 네 MV
아까 방금 떴었는데. 네, 네, 여기 저기 있죠. 있네요. MV51이 떴죠. 그 다음에 요 아이고, 밑에 호구. MV5까지, 호구까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가 네. 아직 아주 뭐. 귀여운 모델들, 비디오 키트도 있고요. 네, 이것들도 나중에 다 리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MV51. 우리가 맨날 그 들어가고 하나 확인하는 거 있죠? 뭐에 제일 좋다? 이것만 하나 확인을 딱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딱 여기 보컬 하는 그죠? 이 사진이 일본으로 나와 그림으로 있고요. 보통 설명을 해주죠. 뭐 그쵸? 이제 홈레코딩 뭐 어디 자, 그러네요. 그쵸?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네, 딱. 이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사진들이 보면 언제 어디서나라는 거를 이렇게 좀 집중도 그러네요. 있게 말하고 싶은가 자, 봐요. 우리 마이크 그 스탠드 여기 있는 그 돌돌이에다가 네, 꽂을 이거 수도 끼우실 수가 있네요.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지금 요런 그림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어가고 있죠? 네, 소리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휴대폰으로 연결된 상태로 동영상을 이게 그거죠? 모티브 프로그램 이런 거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직접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지금 촬영 현장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 PD님이 밖에 문을 열고 나가셨고요. 네, 지금 안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갤러리 한 분이 뭐라고 지금 현 PD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지금 모드가 기타로 됐네요. 네. 토크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네. 토크 모드입니다. 자, 현 PD님, 아우,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요새 11kg 감량을 하셔서, 네, 굉장히 슬림한 현 PD님 보실 현 수가 있고요. PD님은 살이 빠지셨습니다. 와, 현 PD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네, 우리 건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오디오 담당 건우입니다. 자, 저희 조명을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쓰고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사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네, 레코딩 타임즈. 로고를 보실 수 있고, 여기 우리 은총 씨와 함께 레코딩 타임즈를 진행 중입니다. 아유, 사운드 엄청 잘 들어가고, 모니터 진짜 선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은총 씨가 우리 오늘 지금 벌써 10시 반에 끝난다고 설레발을 쳤다가 12시를 이미 10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아주 늦은 시각이 됐는데, 설레발은 반드시 패한다. 설필패를 주제로 은총 씨의 멋진 기타 연주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타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네. 이번에는 라우드로 해놓고 ASMR 한번 해보죠. 네. 라우드로 지금 이렇게 바꿔놓고. 마침 음식이 오지 않았나요? 우리 배달 음식이 왔는데, 저 배달 음식 햄버거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마이크에 미안해요. ASMR. 오늘은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하는 사람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엄청 세게 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ASMR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할까? 네, 본인의 그 어떤 뭐랄까 이 귀에 네. 오는 그 뭔가 불쾌함만 잘 표현하시면은 네. 얼마든지 스스로 모니터 하시면 할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은총 씨가 한번 쓰고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이게 와 정말 잠깐만 저장이 잘 됐나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와 이게 무슨 짓이야? 네, 5분 11초 저장 잘된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네, 지금
아, 야, 이거 뭐야, 지금? 저 지금 모니터 지금 처음 해봤거든요. 와, 자, 지금 충격적이지. 여러분,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 잘 되네요. 아, 여기다 대고. 네, ASMR의 ASMR인 거잖아, 이게. 여튼 뭐. 네, 돼요, 여러분. 네, 됩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23만원이거든요. 네, 23만원 정도 투자해서 네. 핸드폰, 그리고 뭐, 저기, 컴퓨터, 그리고 때와 장소를 이제 가리지 않는 정말 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휴대성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잖아요. 왜, 뭐, 마이크가 성능이 좀 괜찮으려면 컴퓨터랑 밖에 운동이 안 돼서 맞아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모바일로 얘는, 이렇게 된다는 네, 건 모바일과 아, 좋네요. 모바일과 이 정도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기는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는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네, 사실 현피디님이 가져가신 다음에 실제로 저희도 그 영상을 봐야 이게 네, 어느 퀄리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리뷰 때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10만원 싼 모델 MV5 LTG 모델이에요. 그렇죠. 아까 봤던 호그 모델. 호그 네, 호그 모델. 이 호그 모델을 이게 만약에 진짜 사운드가 괜찮으면 이건 기능 자체가 조금 적기는 한데 네. 이거 만약에 괜찮으면은 진짜 가성비 엄청난 거죠. 네, 대박 아이디. 그리고 이거 되게 예뻐요. 스탠드 네. 일단 맞아요. 기본적으로 딱 이게 뭔가 사실 얘는 디스트로이어 네 디스트로이어고 솔직히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볼게 야 이거 그냥 앞에 있으면 그냥 예쁘겠다 딱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호그 모델로 이 두 개의 연속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너무 무리한 먹방 ASMR 같은 걸 좀 지양하고 다른 가까운 사운드들을 네. 좀 뭐 이런 건반 소리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 위주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방금 도착한 야식 먹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뵐게요.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